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저희와 함께 활동해 나가실 야당의 법사위원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협치라고 하는 것은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갖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이좋게 자리를 나눠 가질 때에는 그 국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해서 이 안건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이 마음이 그 정신이 들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 20대 국회까지 우리 국회의 모습은 협치라는 말이 자리를 나눠 가질 때만 존재하고 자리를 나누고 나면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근거로 협치의 정신을 깨뜨리고 오히려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공전시키는 그런 도구로 오히려 자리가 이용된 바가 없지 않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국회를 약속하고 출범하는 마당에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여당 또 다른 당의 위원님들과 함께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어떻게 만들 것인가, 또 법사위가 열심히 일해온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의 뜻을 어떻게 함께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데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 법사위원장으로서 비록 소수당이십니다만 이 소수당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그중에 또 합리적인 의견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런 의견을 얼마든지 토론하고 발언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법사위가 대한민국 국회에 일하는 국회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시자는 말씀으로 오늘 인사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간사님들과 협의한 후에 바로 위원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